자, 우리 히브리서 시리즈 두 번째 위대한 구원 두 번째 시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분 참 신앙이 훌륭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 받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말이나 행실을 지켜본 뒤에 하죠. 때로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한다거나 또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 많은 모임들에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뭐 청년이나 젊은이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식어지고 또 심지어 교회도 출석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면서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소위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앙마저 잃어버렸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믿은 만큼 이 교회에서 강조되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또 이 믿음이라는 것만큼 교회에서 오해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유명한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뭐 11장 같은 것도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소위 이제 로마서가 또 바울의 수작인 로마서가 강조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하고는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 아마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이 로마서가 소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라고 하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혹은 뭐 최근에 바울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피스티스라는 그 원어가 이제 믿음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faithfulness,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돼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피스투 예수스라고 하는 그 프레이즈를 그 오브라는 단어를 예수의 신실함이냐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냐라는 그 논쟁이 치열한데 아무튼 바울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 우리의 믿음이 됐건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됐건 그걸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점을 로마서는 강조하는 책이라고 한다면은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강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소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첫 믿음, 첫 믿음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키워가야 될 이 믿음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또 그냥 사회적인 용어로 한다면 책임이게 responsibility겠죠. 우리의 어떤 순종과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 책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노메로와 천국 간다라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이 히브리서 책이라기보다는 히브리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 혹시라도 배교하는 일이 생기면은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죠. 다시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예수님 다시 못 박는 십자가 못 박는 일이다. 이런 다소 두려운 경고가 나와 있는 것도 봅니다. 마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과도 같이 구원의 소망을 품고서 백슬라이딩하거나 어파스타시라고 해서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거죠. 특별히 초대교회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뭐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컨버트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죠. 그래서 수많은 회심한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옛날의 신앙, 그러니까 유대교죠. 주데이즘이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이 배교의 모습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이제 히브리 설교자가 보면서 이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설교자로서 품게 되는 그런 큰 안타까움이 이 책에 묻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예전에 제가 북아프리카 그 이슬람권 그 모로코라든지 세네갈, 감비아, 모리타니아 요 그 북서부 지방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제가 거기 다 뭐 무슬림권이죠. 이슬람권 비전 출입을 10여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이슬람권에서 수십 년간 뭐 20, 30년간 사역하셨던 선교사님께 들었던 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고 제자 훈련도 당신께 10년 동안 이렇게 받았던 그 무슬림 한 형, 그런 한 10여 명의 형제들이 시간이 꽤 지나서 다시 이슬람 공동체로 다 돌아가 버렸다. 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충격 먹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자기 젊음을 다 바친 20, 30년의 선교 사역의 열매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깊은 회의에 빠지셨었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이렇게 터놓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믿음이라는 것,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서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은 그런 혼란을 누구나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이 훌륭해 보이던 사람들이 크게 실족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면서 야, 이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얼마나 약하고 또 미미한 거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죠. 뭐 순교자들이라든지 또 막 대단한 믿음의 그런 본을 보인 분들도 뭐 물론 간혹 있으시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가 오히려 또 꽤 많아서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진짜 신앙인인지 아니면 가짜 신앙인인지 가늠할 수는 없는 거겠죠.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편협되고 온전치 못할 때니까 뭐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걸 우리는 판단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제가 그 5분 아침 묵상에서도 굉장히 짧게 나눴지만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어려운 성경 구절, 이제 소위 난제 구절이라고 하는 것 중에 손꼽힐 만한 본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중도 탈락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본문이죠.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교회에서 배웠는데 목사님 그게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본문이죠. 보세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7, 8절을 덧붙입니다. 비유 하나를 갖다 붙이죠.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를 빗대어가지고 비유로 한 번 더 붙이는데 첨가하는데 땅이라고 하는 게 비를 흡수하면은 채소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땅이 가시덤불하고 엉겅퀴 같은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필요 없는 쓸모 없는 걸 가리킬 때 가시와 엉겅퀴를 얘기하죠. 자, 이런 필요 없는 거가 땅에서 나오면은 그거는 버림받아가지고 뭐 아무짝에도 쓸모 뗄감도 안 되니까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다. 그거를 비유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나 또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도 보면은 마치 성도라고 할지라도 구원에서 얼마든지
멀어지거나 탈락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이 소위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 또 예정이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말씀도 많아서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립니다. 여러모로 소위 이 구원에서의 탈락 가능성이라는 주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장로교 신학 전통에서는 켈빈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소위 예정론이다. 그래서 예정론에 입각해가지고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니까 구원해서 탈락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강하게 취하죠. 반면에 이제 소위 알미니안 신학 전통을 따르는 뭐 감리교라든지 또 성공회라든지 하는 여러 또 여타 많은 교단에서는 성도가 구원해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공회 전통 에피스코펄, 맨하탄에도 에피스코펄, 제가 다녀보면 에피스코펄 처치가 맨하탄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 영국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이 에피스코펄 성공회 전통 라인에 서 있는 소위 이제 기독교 작가로 제일 유명한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 후자 이 성공회 쪽의 라인에 서 있긴 하죠. 자, 논리적으로나 또 성경 해석학적으로 볼 때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논쟁거리가 되는 걸 보면은 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만큼 단순하지가 않고 그 책만 해도 뭐 엄청 두껍고요.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양쪽 입장 다 나름의 강한 설득력이 있는 반면에 둘 다 논리적인 허점도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이 선택과 주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축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큰 축을 성경 안에 이게 세워져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균형 있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쪽 면에만 치우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균형을 잃는 모습이겠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완전히 장로교에서만 자라고 칼빈 전통에서 이렇게 자라고 신학도 그쪽에서 또 했기 때문에 이 그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학을 업데이트하고 신앙을 배워가면서 이 제 그 신학적인 어떤 스펙트럼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조금씩 훨씬 조금씩 이렇게 넓혀져 가는 거를 느끼기는 합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이 결론, 제 나름의 어떤 신학적인 포지션은 이 성도의 구원 탈락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이 정답이라든지 결론을 제가 시원하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Already but not yet이다 들어봤죠? 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 입장을 물어보신다면은 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죠. 그죠? 이미라는 표현, already죠. 자 이게 이제 구원의 과거 시제입니다. 자 하지만 또한 우리가 아직 not yet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아직 이 과정 속에 남아 있는 구원의 현재 시제 속에 우리가 있죠. 그죠? 과거 구원의 과거 시제는 해프닝 된 거고 이미 지금 난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나지엣이라는 종착역이 있는 거죠. 그죠? 흐름을 시간 내 흐름을 본다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어떤 특정한 시간의 관점
뭐 그게 뭐 과거가 됐던 현재가 됐건 미래가 됐건 간에 특정한 시간의 관점에서만 구원을 바라보면 굉장히 편협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뭐 이걸 또 사실 할 얘기가 많지만 그냥 요 정도만 하고요. 특별히 소위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이라고 얘기하는 이 에스칼로라지컬 텐션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긴장감, 끝날 때까지 가져야 되는 성도로서의 어떤 그 텐션, 긴장감. 자, 이거를 가지고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우리의 이 책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만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뭐 과정이야 어찌됐건 간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라는 오로메릭 셀베이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어떤 이단적인 구원파적인 그 구원에 관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세월호 사건이니 뭐 난리를 쳐도 넌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니까 도덕적인 삶이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과거형에 매여가지고 뭐 대충 살고 뭐 교회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이러다가 언젠가 그냥 뭐 다시 교회 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나는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중도 탈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실제로 이 장면들이 뭐 히브리서나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 사람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중도 탈락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나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거야 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4절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난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난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결승점이 있죠. 구원의 그 꼬린지점, 인생의 결승점이 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 그러면 항상 그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 자,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죽어서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그 약속 컨퍼메이션을 한 게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것은 이제 퍼스트 프루시다.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건 다음 열매들이 나온다는 소리죠.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런 표현을 이제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사도신경, Apostles' Creed라는 그 사도신경을 할 때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센텐스가 뭐냐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래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게 부활로 끝이 나요. 부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죽음 후에 다시는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종착역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 피니시 라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묵상하게 되겠지만은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제 12장에서 비유하듯이 만약에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은 각자가 자신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 코스를 뛰고 있는 거죠. 자, 코스 중엔 쉬운 코스도 있고 뭐 쉽지 않은 난이도 높은 그런 코스도 있고 그런 거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피니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자,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 경기장이 바로 완성된 천국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확인하겠지만은 결국 믿음의 마라톤은 방향과 목표가 없는 달리기가 아니라 굉장히 뚜렷한 변하지 않는 목표와 소망을 향한 우리의 달리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뭐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바쁘고 뭐 시골 사는 분들은 그렇게 바빠 보이진 않지만은 도시에 사는 현대인, 웬 도시에 한 60% 이상이 사니까요. 자, 그럼 오늘날 그 현대 도시인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각자 저마다 아이들로 인생의 달리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 모두가 달리고 있어요. 도시에 사는 애들도 보시죠. 애들은 대학교 향해서 어릴 때부터 과외다 뭐다 해서 애들은 대학교를 향해서 달리고 대학생들은 취직을 향해서 달리고 직장인들은 커리어 성공을 향해서 달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건강한 노후를 향해서 달리고 가만히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단기 목표만 세우고 그거에만 열중하지 정작 훨씬 더 중요한 장기 목표 소위 큰 그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취직하고 나면은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자, 커리어에서 성공을 거두고 나면은 그 다음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이제 은퇴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은퇴하면은 또 무슨 달리기를 할 거냐? 라는 그런 큰 그림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보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 수년 전에 썼던 거북이 느려도 행복하다 그 책에도 제가 첫 챕터에 이걸 썼는데 거기서도 얘기 드렸듯이 모두가 토끼처럼 재빠르고 잘 달리고 괜찮아요. 보면은 그냥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잘 달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단기 목표를 이루고 어떻게 됩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이러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헛바람이 들죠. 그래 일시적인 만족감에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 그러면서 태만해지고 게을러지다가 또 교만해지다가 교만이나 태만이나 뭐 다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교만하니까 태만해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만 끝까지 결승점에 못 가는 토끼가 되는 거죠. 야, 죄송한 얘기지만은 수많은 연예인들이나 정치인 같은 그런 유명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아무 탈 없이 깨끗하게 은퇴한 사람이 몇이나 여러분 생각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보면요 스캔들이 나고 뭐 이혼을 했다더라 뭐 불륜을 저질렀네 성추행에 휘말리고
뭐 마약이다, 프로포폴이다, 도박이다, 뭐 온갖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서 한 방에, 우리가 보기에는 한 방에 모든 명예와 인기를 다 잃어버리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뭐 얼마나 자주 봅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설교자가 믿음의 마라톤을 뛰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면서 뜁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선을 자꾸만 결승점에 고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온갖 더러운 세상의 유혹들이 장애물로 매일같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도록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린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목표를 성취하는 거에만 목매달고 살다가 뭔가 좀 이룬 것 같아가지고 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될 때 여지없이 우린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제가 보기엔 거의 99% 걸립니다. 그렇게 그 태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99% 걸린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우리 뉴프런티그 젊은 우리, 저도 젊지만 더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 아, 여러분 어리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리고 저는 젊고. 핏덩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달리기 하고 있습니까? 뭐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그렇게 바라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그 유명한 말 남긴 그 야구선수 요기베라. 그 유명한 말이 우리 인생의 경기에도 딱 적용되는 말이다 싶어요. 5월 말에 홈런을 터뜨렸다고 경기를 이긴 게 아니죠. 9월 초에 홈런 얻어 맞아서 역전 당했다고 경기를 또 진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낮엣이죠. 낮엣.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구원의 피날레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함, 그 faithfulness, 그 단어가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랑 똑같은 헬라어라니까요. 다른 용어가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옛날 사람들은 신실함으로 본 거예요. 구원의 피날레를 향해 끝까지 가는 그 최선을 다하는 그 faithfulness, 그거를 히브리서 설교자도 이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으로 시작된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톤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서 결승점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 최종 구원의 결승점을 향해서 고정된 시선으로 끝까지 인내로서 달려서 마침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성도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대한 그 기대가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달리기 속에 있냐고요. 자, 그 영광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던지 간에 여러분의 상상을 어마무시하게 초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하면서 그 영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예수님을 보고
천국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승리의 피니시 라인에 통과할 때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여러분의 엄청난 영광에 대해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와 상상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상상을 했다 할지라도 그 리얼리티는 여러분의 상상을 다 유치한 것들로 무마시킬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inexpressible glorious joy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어쩌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는 찬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먹고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면서 과연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요. 저는 이게 별로 의미 없는 고민이라고 봅니다. 내가 정말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죽어서 구원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거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히브리서 기자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깊이 생각하라. 깊이 대생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현대인들의 치명적인 질병은 감사가 없다는 거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께 사로잡히고 또 사로잡힌 그거를 붙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참 이것도 역설이죠. 이미 예수께 사로잡혔고 붙잡혔는데 바울은 그 붙잡힌 거 그거를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면서 그거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덧 인생 시계가 멈추고 주님 앞에 설날이 다가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젊다 보니까 이 아직 상상력이 없겠지만은 분명히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걸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